15일 주식회사 V플렉스는 베이더 엔터테인먼트와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술 및 제품에 대해 이 분야 기술 선도와 시장 개척 및 공동의 이익 추구를 위하여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협약은 상호 협력을 통하여 차세대 엔터테인먼트 콘텐츠인 가상현실, 증강현실, 혼합현실 기술 및 제품의 발전과 확산 증진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오프라인 실내 가족형 복합 테마파크 사업에 있어 상호 간의 적극적인 협조를 통한 공동 발전 및 이익 창출에 관한 부분 또한 담고 있습니다. 베이더 엔터테인먼트는 국내와 해외에서 실내 가족형 복합 테마파크 사업에 주력하고 있으며 영국 유명 게임 개발자인 제이 힉스를 영입하여 가상현실 게임 플랫폼인 베이더 폴트와 둠스데이 시리즈를 포함한 여러 VR 게임을 성공적으로 시장에 론칭한 바 있습니다. 이와 함께 미음치읓 VR 테마파크와 에코 테마파크 대구숲 VR 등을 구축 및 운영하고 있는 LBE 사업 중심의 V플렉스는 테마파크 통합 운영 솔루션인 비트를 도입하여 동성로 FEC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해당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있는 김철태 V플렉스 팀장은 안면 인식 기술을 이용해 국내 최초로 테마파크에서 활용할 수 있는 솔루션을 개발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 V플렉스는 인도네시아 자카르타 지역의 1,400평 규모의 실내형 키즈 테마파크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계약을 앞두고 있으며 베이더 엔터테인먼트 또한 호주와 베트남을 포함한 아시아 7개국의 다양한 해외 그룹들과 협력 중에 있어 국내 시장의 활발한 사업 확장뿐만 아니라 해외 진출 및 수출 기업화 활동을 꾸준히 전개한다는 방침입니다.